지금 오늘 강릉 임장을 온 건데 임장이 무슨 뜻이야? 같이 묻히는 거야? 임자는 알지, 임자. 그게 임자랑 같이 묻히는 거야? 아니, 온보 왜? 난 저 말을 정말 처음 들었어. 이거 임장은 그냥 이렇게 저기 시세 같은 거 좀 보고 부동산 얼마인지도 좀 보고 동네 그 인프라도 좀 보고 아 둘러본다고? 임장, 서치? 거지. 어 임장 어 둘러본다 이게 그 에,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기다려봐봐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이 주변에 보면 지금 엄청난 개발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까도 우리 제작진 한 분이 화부산 자락을 얘기를 했는데 네. 화부산 자락이 사실은 저쪽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아유 전문가야. 저 화부산. 와. 저기로 연결이 돼서 뒤로 넘어가면 저희 고등학교가 있어요. 아니 그런 걸 알고 싶지 않아요. 오빠의 개인사는 알고 싶지 않고 사실 강릉은... 누구 위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? 아니 강릉 위주로 가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개발이 강릉역 근데 오빠는 개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. 오빠가 개발한다고 난 뭐 내용을 내가 뭐 할겠어 오늘 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강릉 임장을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님과 함께 시즌2네 그래서 나는 노후에 아 이 근처에 집을 하나 살까 핸드폰 왜 들은 거야 갑자기 내가 뭘 아 매물 갖고 아니, 있어요? 아니 매물이 아니라 봐봐봐 내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 명륜고등학교 우리 동창들한테 누방이 있구나 친구들아, 내가 아끼는 후배 김숙이 강릉에 집이나 땅을 좀 본다고 하니 니들이 알고 있는 좋은 매물 좀 써놔야 돼. 잠깐만요. 응. 100명 있는 방이라고 하는데 100명에서 30명이면 뭐 70명이 나간 거야? 이게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죠? 그냥 30명이면 대강 100명이고 차도씨 대강 10명이지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거 뭐 그렇게 인상 사람? 차도씨가 글수가 70명이 나간 거 같은데 아니야 연결되면 살해함, 김숙이가. 아, 이 오빠 진짜 네. 아직도. 김숙이의 마지막 삶은 강릉에서 정리하게 해주자. 응. 오, 우와! 매물이 쫙 올라옵니다. 매물이 지금 쫙 올라옵니다. 네, 호남동. 이게 이제 현지인들의 찐 정보가 네. 나오는 거죠. 내가 싸게 줄게. 지네들 거를 많이 올렸더라고. 아, 여기 허박이 들으니까. 아 본인들이 지금 본인이 매매받은 거 보니까 매매하려고. 조금 그쪽보다 그쪽 그 친구분들 푸살해 보니까 아 윤효 선배님이 연배가 되게 동안이 지네. 아 그렇죠. 제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54입니다. 54이 어떤 나이냐면